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와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부르셔서 가장 제일 먼저 한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대로 힘입어서 우리도 거룩성을 그대로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 거룩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려줘야 되는데 신령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자기가 정결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거룩하고 우리가 또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바로 온전한 교회를 소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오직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세상 어디든지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충만하게 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더욱더 충만한 것이에요. 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피로 세운 것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피로 세우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100% 섞이지 않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이것을 읽어준다든지 전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피로 사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입생이랑 좋은 비싼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가방에 내가 보니까 지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로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좋은 장신구가 있어서 지퍼를 내가 그것으로 교체했다. 그러면 그 만약에 그 루이비통 가방이 1,000만 원짜리라면 그 지퍼 하나 그거 손잡이 하나 고치는 바람에 그것은 5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최상이며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섞여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가서 섞인다면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나름대로 그 교회가 웅장하게 설 수 있고, 나름대로 인기 있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회도 뭐 브랜드를 보고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그 교회에서 얼마만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교회는 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감독자로 삼습니다. 교회의 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가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셔서 마음대로 제한 없이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누가 되시냐? 성령님이 되셔서 교회를 감독 삼으셔서 그대로 이행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0.001%라도 세상의 것들이 섞인다. 그럼 그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그래도 누가 뭘 할 때 어느 정도 보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님자도 안 붙죠. 장로 님자도 없습니다. 목사 누구들, 뭐 장로 뭐 누구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져 버렸어요. 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의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 세상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자도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여기 의자가 접이실 의자지만 마이크도 방송국에서 이거보다 수백 배 좋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것을 견주어 따라가려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만 교회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그 가치를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과 견주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명예,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시는데, 이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값진 것, 세상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기물보다 더 비싼 것들, 나름대로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의하여서만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성경을 읽은 대로 오직 유일하신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교회는 그것만을 전해야 되죠.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견주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 부귀, 쾌락,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다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것에
참수한 것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것이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산보다도 더 큰 것이 영혼이에요. 영생이면 영혼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값지다고 하는 것들을 채워서 내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영생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은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힘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어디의 힘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데까지가 한계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100억을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한 시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억 안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생명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그래서 교회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반드시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내려가지 손이 먼저 머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지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머리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에 의하여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애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보면 몸을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체계가 발까지 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힘을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일사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하늘만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을 통해서부터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충만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교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 가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외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이방의 사도로 나아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할 것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는 그는 언제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것들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명을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아, 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 생명에 대한 것만 말해야 돼요. 아,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아, 네. 생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올바른 의의를 알려줘야 돼요. 아, 네.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존재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만약에 이것이 벗어난다면 교회는 교회에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만지는 데가 아닙니다. 아, 네. 교회는 오직 신령한 것만 가지고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 네. 교회가 신령한 것이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촛대가 옮겨지면 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런 구조에 의하여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교회에 붙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봐야 되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이것은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신령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양식은 성령이요. 그리고 이 땅에 신령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신령한 자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져간 것들입니다. 귀한 존재, 가장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사실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오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아야 성령이 감독자 되셔서 그 감독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교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눠봤습니다만 아, 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아, 네. 성령으로만 충만한 자입니다. 아, 네. 예수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아, 네.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 네.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영의 양식이 되신 말씀만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아, 그것을 먹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도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 네. 능력이 말씀이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